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. 첫 소식입니다.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.1% 오른 시간당 9,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. 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밤 제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,160원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440원 높은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191만 4,440원입니다. 최저임금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을 5.1%로 높인 것은 지난 2년 동안 유지한 최저임금 인상 억제 기조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사태 이후 경기 회복 전망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.